오드리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자외선 차단 선스틱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밖에 보면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런 날 맨얼굴 그냥 맨 피부로 나가게 되면 정말 피부가 금방금방 탈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무실 오는데 조금 걸었더니 막 몸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막 피부가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외선 차단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겨 발라서 피부 노화도 막고 또 피부 타는 것도 함께 막았으면 합니다. 자외선 차단 선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자외선 차단 선크림이 있고요. 요즘에는 좀 가볍게 바르기를 원해서 자외선 차단 선 로션, 뭐 선젤, 그리고 뭐 스킨, 또 선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선스틱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외선 차단 제품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꼽으라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 선크림과 선스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피부는 기름에 가깝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선 로션이라든지 선 젤이라든지 선 스킨 같은 것들은 땀을 흘리게 되면은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자외선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외선 차단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기름기가 많이 있는 자외선 차단 선크림 내지는 오늘 설명드리는 자외선 차단 선스틱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그 채널 안에 예전 영상에 자외선 차단 선크림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자외선 차단 선크림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레시피를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제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오드리 DMTS 선크림인데 그게 이제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색깔이 있는 이런 색조 화장품들은 저희가 손으로 만들기에 좀 번거롭고 또 생각보다 제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선크림은 오드리 선크림을 좀 사용을 하시고 선스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활용을 가능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레시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 블링블링 화장품 만들기 혼합자차 선스틱입니다. 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하이브리드 선스틱. 왜냐면 이제 혼합이니까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이렇게 섞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기자차와 또 유기자차를 함께 해서 혼합자차 선스틱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중급 수준이고요. 도구는 전자저울 필요하고 스파츌라, 비커 두 개가 필요하고요. 유리 비커 준비해주세요.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핫플레이트, 그리고 약수저, 그리고 이제 뭐 담을 용기들 필요하겠죠. 사용기한은 실온에서 6개월. 오늘 만드시면은 뭐 올 연말까지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권장 피부는 일반 피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스틱 레시피를 보시면 좀 재료가 많죠? 제가,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뭔가가 되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걸러낼 거, 꼭 필요한 거, 합해도 되는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선스틱에는 우리가 기존에 오드리 물광 스틱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원료들을 일부 넣습니다. 화장품 DIY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있는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선스틱이니까 자외선 차단에 필요한 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여기 지금 보시면 유상의 이산화 티탄 유용성이라는 게 있고 산화 아연 유용성 밑에 에틸, 핵실, 메톡시, 시나메이트, 옥토크릴렌 이 네 가지가 자외선 차단 성분입니다. 자, 오늘 혼합자차 선스틱은요. SPF 4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40은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용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50 정도가 나왔고 이걸 약간 조정을 했는데 우리 자외선 차단 제품을 만들 때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내는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시뮬레이터에 제가 이제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지수가 지금 40이고 PA 뿔 3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뮬레이터는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와 우리 피부에 대가지고 실험해서 지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40도 사실은 데일리로 사용할 때는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바캉스를 가신다 하더라도 계속 추가적으로 몇 시간에 한 번씩 더 바르시면은 자외선 차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칸데릴라 왁스는 굳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이산화티탄 유용성과 산화아연 유용성은 얘는 오일에 실리콘 오일에 녹여놓은 거예요. 선스틱과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에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티탄이란 원료와 산화아연은 돌가루인데 하얀색 돌가루를 오일에다 녹여놓은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티탄 유용성에서 이제 기름에 녹여지는 성분에서 35% 산화아연 유용성 65%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원료는 화장품 원료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료는 35%짜리, 65%짜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원료는 코코넛에서 추출해서 합성을 한 건데 피부 자극이 적고 매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료를 요즘에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MCT라고도 알려져 있고 MLB는 우리 기억나시죠? 오드리표 물광 앰플 만들 때 WO 유화제 물을 안에 넣어서 겉에 기름을 감싸주는 유화제입니다. 요게 들어갑니다. 자, 에틸엑시 메톡시 시나메이트는 요거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옥토크릴렌 그래서 6%씩 사용을 했습니다. 레시피에서는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에틸엑시 메톡시 시나메이트, 옥토크릴렌 요 네 가지 성분에 따라서 SPF 40, PA 플러스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호호바씨 오일, 호호바 오일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이것도 WO 유화제의 일종입니다. 자, 칸데릴라 왁스만 사실 사용을 하면 제형이 그렇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MLB를 사용을 했고, 좀 더 또 단단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칸데릴라 왁스를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되고, 사실 시판되는 선스틱에는 이것보다 원료들이 더 많거든요. 이 단단함과 사용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왁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거니까 일단 피부에는 자극이 없고 일단 천연 쪽으로 해서 제가 칸데릴라 왁스를 사용을 했어요. 자, 실리카라는 거는 아주 고운 가루인데요. 얘가 이제 약간 끈적이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약간 매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카가 들어가 합니다. 이것도 없으면 그냥 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자면 왁스 하나,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성분 네 가지, MLB까지, MCT하고 호호바 오일은 뭐 둘 중에 하나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글리세린 스테아레이트 내가 칸데릴라 왁스 더 넣는다고 하면 빼면 되고 실리카는 뭐 있으면 넣고 없으면 그냥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리카가 사실은 여름철 화장품 만들 때 조금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 화장품에는 실리카를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크림을 만들 때도 실리카를 약간만 넣어가지고 약간 뽀송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은요, 우리 이제 병풀 추출물 많이 쓰죠. 감초 추출물 들어가고, 그리고 2PG라는 방부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헥산다이올 같은 방부제 두 가지를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 오일까지 해서 합계는 100.2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유상을 계량을 하고, 또 수상을 따로 계량을 해서 70도로 가열한 뒤에 수상을 유상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저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레디 액션! 자, 먼저 도구와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칸데릴라 왁스,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카프릴리, 카프릴, 글리세라이드, MLB, 그리고 에틸엑시 메톡시 시나메이트, 옥토크릴렌, 호호바 오일, 글리세린 스테아레이트, 실리카, 그리고 병풀 추출물, 감초 추출물, 2PG, 핵산다이올, 라벤더 오일까지 이렇게 재료 좀 많습니다. 도구는 저울, 유리비커 두 개, 그리고 이렇게 깔끔 주걱,
약수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을 용기가 필요한데, 이 담을 용기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스틱으로 바를 수 있는 요 스틱바 그 용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뒤에서 붙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넣는 것들도 있고, 8월달 사은품으로 드리는 그 선스틱에 있는 용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판되는 용기 중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큰 화장품 회사들에서 이거 대량으로 찍어낼 때 보통 이거를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구할 수는 없고, 다른 분 제작을 한다길래 샘플을 얻었다고 해서 제가 하나 얻은 건데요. 이거 앞에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에서 넣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오늘 여기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g을 제가 만들면 여러 가지 용기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용기는요, 준비를 할 때 높이를 다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은 이 여기 안에 지금 우리가 수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그 오드리표 물광 스틱처럼 약간 조금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짧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15분 정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용기를 준비를 할 때 조금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미끈거려야 되거든요. 여기 부분들이. 안 그러면은 얘가 올라오다가 좀 잘 부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이 원료를 여기다가 조금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요거를 스프레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뿌려서 오일들을 약간 기름칠을 해준다고나 해야 할까? 그래서 기름칠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옆에다 기름칠을 좀 해주면 올라올 때 부드럽게 올라와요. 기름칠. 자, 이렇게 기름칠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큰 용기에다가 칸데릴라부터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데릴라 왁스 21g, 이산화티탄, 요게 이산화티탄 원료예요. 35%짜리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얘를 15g. 산화화용 유용성, 요거는 이렇게 이제 액체처럼 생겼거든요. 요건도 15g.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11g, MLB 9g, 에틸헥시메톡시 신나메이트 6g, 오토크릴렌 6g, 글리세린 스티아레이트 2g, 실리카 2g. 자, 이렇게 유상은 다 됐고요. 수상 명풀 추출물 2g, 감초 추출물 1g, PG 2g, 핵산 다이올 2g. 향기는 맨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열을 할게요. 자, 얘를 먼저 올려서 먼저 이렇게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시고, 가만히 두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물 그 수상의 함량은 작기 때문에 금방 가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내려놓고 얘만 칸데릴라 왁스가 녹을 때까지. 요거는 금방 이렇게 가열이 되죠? 요거는 치즈도 올랐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도 불을 이제 줄이고, 있는 열 가지고 안에 알갱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 녹여졌어요. 자, 뜨거운 전열기를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 등에 여기 하나 남아 있었네. 여기 열이 녹여지는지. 자, 여기다가 이 수상을 조금씩 부으면서 저어주세요.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시면 좋아요. 뭐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향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향기는 0.2g이라고 해서 저는 한 5방울만 넣겠습니다. 또 저어주세요. 이게 기본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했던 요 용기들 하나씩 가지고 와볼까요? 얘들. 자, 얘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딱 넣었을 때 이 사이로 얘가 훅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사실 상관이 없고, 위에서 붙는 애들은 바로 붙게 되면은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서 이렇게 훅 꺼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한번 조금 굳으면 그 위에 바로 넣으시면 돼요. 두세 번에 나눠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얘들 점점 좀 굳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굳히도록 하고요. 하다가 이렇게 굳어버리면은 아까 미열 남아있는 열에다가 살짝 녹여서, 자, 이렇게 지금 다 됐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려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이따가 올게요. 말렸는데 빨리 좀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시간이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냉장고에다가 조금 넣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살짝 이렇게 지금 굳어가지고 지금 잘 나오죠? 되게 부드럽게 나왔어요. 제가 맨 처음에 카프릴리,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그 오일을 여기 좀 뿌려놨기 때문에 잘 올라오는 거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조심스럽게 자. 됐어요. 나왔어요. 자, 보이세요? 이것도 이렇게 올려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표면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지금 보세요. 잘 됐죠? 옆에 MCT 오일을 잘 발라놨기 때문에 잘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그냥 끼워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중간 거 안 해도 이렇게 껴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잘 올라오네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잘 올라옵니다. 이것도 내려주고.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이것도. 이거는 하는 방법이 이렇게 뚜껑을 꼭 닫아서 열어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 아까 MCT 오일을 너무 많이 뿌려서 여기에 표면이 조금 이렇게 됐어요.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거니까, 문제 될 건 없겠죠.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이세요? 준비한 라벨을 붙여볼까요? 자, 선스틱 라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35라고 된 이렇게 제작한 라벨이 있어요. 근데 40이지만 그래도 뭐 35도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고, 아, 내가 만든 게 40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따란따란! 선스틱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지금 제형을 보시면은 단단하게 잘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시면 또 금방 굳거든요. 그리고 단점은 있어요. 이 선스틱이 우리가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녹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 뭐 여러분들 휴대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뭐 햇볕 아래 둔다든지 아니면 모르고 차 안에 뒀다든지 하게 되면 다 녹기 때문에 절대로 차 안에 두시면 안 되고 항상 휴대하시면서 들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라벨 이렇게 붙여놨더니 다 예쁘네요. 자, 요거를. 자, 여기 지금 손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지금 손에는 제가 뭐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리는 거는 약간 뻑뻑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자, 아무것도 안 바른 손. 보이시죠? 자, 오, 잘 발려요. 예전에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잘 발립니다. 자, 요 차이. 보이세요? 자, 하얗고, 예. 처음에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오드리 톤업 선크림 먼저 깔고 쿠션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다 발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쿠션으로 마무리했는데 이산화 티탄이랑 산화 아연이 얘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가 잘 된다는 게 장점인데 얘가 이제 기름기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찐득찐득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거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또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도 여기 위에다가 그냥 바로 또 발라줄 수 있으니까 손 대지 않고 바로 발라줄 수 있으니까 막 편리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든 자외선 차단 선스틱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칸데릴라 왁스하고 글리세리 스테아레이트 두 가지 왁스가 경화되는, 그러니까 굳혀주는 역할을 했고 자외선 차단 원료 중에는 이산화 티탄, 산화 아연, 그리고 에틸핵신 메톡시 시나메이트, 옥토크릴렌 요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뭐 나머지 MLB, WO 유화제 사용을 했고요. 또 오일들은 묶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추출물도 묶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했던 방부제는 일리헥산다이올이랑 2PG라는 원료를 사용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리헥산다이올은 보습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같이 넣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정말 덥습니다. 여름철 건강 주의하시고 여름철에 피부를 또 잘 관리해야 환절기 또 겨울철 우리 피부를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름철이라고 덥다고 화장품 안 바르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제 집에서나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열심히 발라주셔야 돼요. 저도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는데 피부만큼은 열심히 화장품 바르고 있습니다. 환절기나 겨울을 위해서 우리 여름에도 항상 열심히 피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됩시다. 다음 시간에는 여름이니까 귀차니스트를 위한 올인원 여름 로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여름 로션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멘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디린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며 얼굴 왜 그러냐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피부 예쁘게 하고 싶어 오드리 제품으로 오늘부터 열심히 관리를 하자 오드리 선스틱 만들기 오드리의 블링블링 자매품 오드리 BMTS 선크림 많이 애용